저는 이전 영상에서 암상인이라는 친구를 리뷰했었습니다. 강력한 미니건과 엄청난 체력을 바탕으로 모든 걸 분쇄했던 녀석이었죠. 하지만 펜스큐어에 포획된 후 지능이 하락하여 정상적인 전투가 불가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I had a plan. 저는 깊은 좌절에 빠져있던 찰나 한 통의 제보를 받게 됩니다. 밀렵단 정의대원을 써보십시오. 정예대원? 아, 그 친구라면 사막 지역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여기 차수요. 밀렵단들, 여기서 바주카포를 돌리고 있는 녀석, 이 녀석이 바로 밀렵단 정예대원입니다. 전설 스피어 투척! 나이샷 포획 완료. 레벨 30의 밀렵단 정예대원, 공격력은 343,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체력도 1400 정도. 이 친구의 디자인을 보시면은 검정 바지에다가 검정 후드티, 그리고 눈에서 불빛이 나는 가면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몸집보다 거대한 바주카포를 들고 있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로켓 발사기랑 비슷한 거예요. 자, 이거 똑같죠. 자, 그렇다면 이 친구의 공격력을 보기 위해서 꼬꼬다가 잡아볼게요. 꼬꼬다 만천? 백가스다 돌아와봐. 만천? 만천? 제가 사막에서 잡았던 다른 밀렵군들이랑 비교해볼게요. 밀렵군 총잡이 공격 229, 데미지가 290. 그 다음에는 밀렵단 분쇄자 데미지 400, 밀렵단 척탄병 3900? 다음에는 밀렵단 사냥꾼 188. 그렇다면 얘를 레벨 50까지 올려볼게요. 레벨 50을 찍으시면 공격력 500, 여기다가 이제 강화까지 해드립니다. 업그레이드 풀어. 지금 재원을 보시면 공격력 657에 체력은 2750, 그리고 여기다가 농축이라고 해서 다른 인간 116명을 액체로 만들어서 이 친구에게 주입해줍니다. 농축 풀어. 여러분들 이제 모든 개조가 끝났어요. 별 4성에다가 강화 풀. 그러면 이제 공격력이 789, 체력은 3300, 여기다가 공격력을 20% 증가시키는 신령 사슴을 먹여줍니다. 그러면은 공격력이 946. 자, 가라 꼬꼬닥 핵파치 5만? 아니, 한 번만 더. 4만. 여러분들, 저에게는 공격력 14000에 전설 로켓 발사기가 있어요. 그리고 저의 스탯은 187. 제가 로켓 발사기를 쏘면은 12만이 뜨네요. 아, 내가 더 세긴 하네. 자, 그렇다면 튜토리얼 보스를 잡아볼게요. 레인이 밀렵다니 타. 신령 사슴 먹어주고 가라. 정의대원 데미지 7900, 6000, 8000, 7000, 10000. 순식간에 끝났어요. 제가 암상인이란 친구와 1대1 전투를 해볼게요. 가라 정의대원 싸워. 6700, 7600, 7500. 오, 무빙 6900. 나이스 샷. 퍼펙트. 한 대도 안 맞았어. 제가 이 친구의 이름을 바꿔드릴게요. 넌 더 이상 밀렵단이 아니야. 이 친구의 이름은 슈나우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친구랑 둘이서 빙천마 잡을 수 있을까요? 가라. 그리고 저도 로켓 발사기를 준비해줍니다. 데미지 136 발사. 아, 근데 우리 슈나우저가 체력이 약해요. 129, 121. 아이, 죽었다. 여러분들, 슈나우저가 공격은 센데 체력이 너무 낮아요. 3300. 하지만 워낙 세기 때문에 적당히 컨트롤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